일본에서 저희를 또 맞이하러 나와주셨네요. 일본의 제프야 코카플레이어 나나님입니다. 버스는 뭘로 끊으면 돼? 힐튼 호텔 가는 걸로 끊으시면 됩니다. 힐튼 호텔? 힐튼 호텔. 신주쿠 힐튼 호텔. 2. 3 people? 3 people. 이번에는 사실 이제 포커 때문에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포커하기. 인더머니 성공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나도 지금 인더머니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기억이 나네요, 여기. 3번에서 타는 거. 잠깐만. 2시 10분에 얄짤없이 타야 되나봐요. 좀 먼저 온 거 타고 싶었었는데 신주쿠라고 써있어가지고 타고 싶었는데 시간 맞춰서 타야 되나봐요. 어디 좀 잠깐 가있을까요? 나나님? 지금요? 네. 30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밖에서 지금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스윗하시네요. 아,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친구의 심신을 안정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적이 더 나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로 좀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나홀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자. 첫 대회에서 인더머니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숙소 잡은 곳에 왔거든요. 근데 버스 내린 곳은 힐튼 호텔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내려서 이 짐을 5분 동안 끌고 이 호텔에 왔습니다. 항상 여기는 호텔이 작고 너무 좁고 작고 했는데 좀 넓은 데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작겠죠, 사실은. 버스는 왜 힐튼에서 내린 거야, 비교되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주쿠에 있는 뭐야,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니시테츠? Do you have passport? 갑자기 여자친구분한테 영어로 Do you have passport? Because 일본에 sir 일본에 sir 나라 여권 같이 스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passport에 sir 가족 보면 될 것 같아. 아리가또. 아, 제가 이게 너무 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또 해외 대회 많이 나가보니까 이게 일본어랑 믹싱이 되네요. 들어오시잖아. 어,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캡슐 호텔 같은 건가요? 이럴리도 없어. 네, 일본 호텔에 오시면은 나중에 일본에 포커하러 오시게 되면 이런 방에서 자요. 이게 단가가 약 15만 원 정도. 여기는 약간 좀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가면은 막 모델들도 쫙 있고 딜러 의상도 되게 화려하게. 오늘은 이제 가서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제 팀전에 참여하게 될 거고 오늘 좀 홀덤법도 방문해봐야지. 홀덤법 사장이니까 홀덤법도 가보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스비모토 여기 맞아. 들어가면은 쫙 나와. 깜짝 놀라지 마. 아직 파이널 게임은 설치하고 있는데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외국인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목걸이를 받는다고 하네요. 미리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 다른 선수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 4명, 5명 초청받았다고 들었는데 뭐 일단 루이도 오고 뭐 원규도 오고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다른 선수들은 궁금한 게 아니고 오직 나나, 우리 나나가 제일 이쁘고 아, 그래서 컨셉이 확실하시네요. 네, 나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이제 한국의 이제 유튜버로서 촬영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내가 차는 게 아니고 이건 너가 차는 거야. 아, 네. 참 목걸이가 하나 더 생겼네요. 목걸이를 차가지고 이제 그거를 차서 촬영을 잘 해주면 좋겠어. 처먹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로빠입니다. 오늘은 신주쿠 오래된 돈가스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2층에 있는 돈칭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뭐 닫는 것 같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원래 5시부터 여는 건데 오늘 왜 닫았죠? 말이 안 되잖아. 구글맵에 영업 중이라고 써놓고 영업을 안 하는 게. 가부키초에 제가 잘 아는 돈가스집인데 거기라도 가실래요? 안 갈래.
일본의 신조쿠 핵심인 가부키초잖아요, 여기가. 그죠? 예예. 예. 신촌? 신촌 느낌인가? 네, 수원 인계동 느낌. 수원 인계동 느낌이라고? 여기가? 이 사람들 나 보면 되게 대형 유튜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투, 세트. 투, 세트. 보라 투. 보라 투. 그만 안 되지? 돈까스 소스는 어떻게 하는 혹시 찍먹이신가요? 부먹이신가요? 나는 원래 부먹이긴 한데 오늘 먹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어떠세요? 나나님 어떠신가요?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락실이나 가자. 돈키호테 뉴진스다. 홍어탕보다 홍어탕 먹어야겠다. 홍어빵 있네요? 팥 괜찮아요? 팥? 하나에 4,000원이야 붕어빵. 잘못된 거 아니야? 얼마 쓰일지 벌써부터 떨리네요. 편의점 가서 사 먹자. 자 이제 인형 뽑기도 조져졌으니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홀덤펍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홀덤펍을 한번 처음으로 방문을 하러 가는데 또 저 빅스택의 또 매운맛을 한번 또 보여줘야 되겠죠? 네. 홀덤펍을 처음 와봅니다. 네. 여기 뭐 메달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또 보면 저희 빅스택처럼 우승한 손님들이 타는 건가 봐요. 네. 자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됐나봐요. 촬영을 하기가 좀 그랬는지 결국 이제 촬영 동의를 받고 아마 여기 홀덤펍을 찍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바인이 해자입니다. 3,000엔이거든요 참가가 3,000엔인데 프라이즈는 딱히 없어요. 매장 포인트로 주고 100,000엔을 주면 15,000칩을 더 주나봐요. 45,000칩 3,000엔은 30,000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매장 포인트 받아봤자 또 올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3,000엔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온 모든 나나도 하고 저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 믿으셔 먼저 파이브레이. 오링커를. 우와. Happy New Year. 보셨죠 여러분들. 아 이게 있었잖아. 자 이제 레지 마감이 되고 지금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일본 홀덤펍에서 창업 게임을 해봤고 바인이 저렴하기 때문에 게임을 막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림프가 많다. 어쩔 수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1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에 9,000인데 몇 BB 정도 있죠? 지금요? 14만 2,000 있네요. 30BB가 넘네요. 네. 보드가 잘 놓아주네요. 아링고
역시. 되게 오랜만에 이런 4만 원짜리에서 이런 해수업을.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요즘에 가게에서 일만 하고 또 우승 못한 지도 오래됐는데 또 이렇게 타국에 와가지고 1등 하니까 기분 되게 좋네. 상금을 떠나가지고. 상금은 없습니다. 아, 상금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우승을 하시면은 다음 게임 참여하실 때 무료로 가입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개미 지옥이죠. 아 근데 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신주쿠 오시면 리크 게임? 네 맞습니다. 리크 게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게 됐네요. 이렇게. 자 뭐 오늘 이렇게 JOPT 오늘 경기 안 하고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홀덕에 와가지고 1등 해보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아. 아늑해. 지금 게임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뭐 빅스테크 좋은 홀덕컵이지만 일본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뭔가 부러웠어요. 네. 너무 이제 막 게임에만 치중해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약간 즐기면서 하는 홀덕컵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가서 하루 쉬고 내일은 이제 JOPT 팀태그에 나갈 거니까 일단 오늘 푹 잘게. 너무 피곤해 지금. 기분은 좋은데 너무 피곤했고 내일 보자고. 수고했어.